활짝 열렸습니다. 제가 동물농장을 오랫동안 진행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뭐 동물 관련된 소식을 많이 이야기해줘요. 맞아요. 예. 근데 어떤 분이 네. 말씀을 해주시는데 침팬치, 오랑우탄도 인간하고 똑같은 그 중년의 위기를 겪는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예. 팀이 전 세계에 있는 500마리의 침팬치와 오랑우탄의 행복감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참 남일같지가 않습니다. 다 제 나이와 똑같은 서른즈음에 아무것도 다 재미가 없는 다 하기 싫은 중년 아리를 겪는다고 합니다. 네,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아, 훌쩍 여행을 떠나고 싶다. 혹은 엄마가 아, 요즘 부쩍 외로운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면서 툭하면 눈물이 터질 것만 같은 그런 중년 사춘기를 우리 침팬지 오랑우탄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다는 건데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그 어렸을 땐 굉장히 행복하다가 중년이 되면서 점점 우울해지다가 다시 노년기에 행복해지는 이 사람의 네. 행복감, 이 U자 네. 형태를 영장류도 똑같이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생민 씨나 윤아 씨나 저나 조금만 있으면 이제 다시 행복해질 수 있고요. 근데 승현 씨. 네. 어떻게 해요? 승현 씨 이제 곧 우울해질 거예요. 아니,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말이 그렇게 되네요. 예, 동물농장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열려라 동물농장. 한겨울에 찬바람을 뚫고 도착한 곳은 분당의 한 공원. 다양한 견공들이 잔디밭을 활보하는데 못지게 노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모든 이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주인공이 있었으니 어 저거 뭐야? 저건 뭐냐? 좀 이상한 거 있는데요 저기? 저 멀리 들이우는 녀석의 그림자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막강한 비주얼 찬바람 따윈 두렵지 않은 개성 만점 스타일. 도대체 넌 누구냐? 안 춥냐?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전 무슨 말인 줄 알았어요. 캥거루도 아니고. 아니 난 처음 봐요 진짜. 그 정체를 둘러싸고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아이고 질주를 멈추지 않는 녀석. 주인 되세요? 네. 아, 저 이름이 뭐예요, 이제? 차이니즈 크레스티드 헤어리스야. 차이니즈 크레스티드 헤어리스야. 아이고, 그 이름도 어려운 차이니즈 크레스티드. 이 견종은 크게 털이 길고 곧은 파우더 퍼프 종과 몸통에 털이 없는 헤어리스 종으로 나뉘는데 아, 미인 게 아니에요. 아무튼 오늘의 주인공 잭은 헤어리스 종. 얼굴과 발, 꼬리를 제외하고는 털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순수한 맨살 그 자체다. 네, 수컷이에요. 조금 민망하네. 스마일이 보이는 수컷이에요. 아, 진짜 살 뿐이 없네요. 아니, 지금 겨울인데 네. 안 추워요? 근데 얘가 또 네. 이렇게 햇빛에 일광욕도 좀 시켜주고 그래야 된다 하더라고요. 따뜻한 지방이 고향인가 보죠? 보기엔 조금 민망해도 녀석은 국내에선 좀처럼 보기 힘들다는 나름 족보 있는 견종. 하지만 제게 실물을 목격한 이들은 하나같이 경악을 금치 못한다. 저기 아, 아저씨 왜 이러시면 안 되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죠? 아저씨 아이고. 마주서기만 해도 공포 그 자체. 아우 귀여워. 네. 현재 잭은 외로운 솔로.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돌아오는 건 뭔가 산만해요. 길진 목소리뿐. 공원에 모인 경공들 모두 비상경계 태세에 돌입. 잭을 쫓아내기 바쁘다. 아이고 그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한데.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습관이 있어요 그것도. 아니 꼭 요다같이 생겨가지고 감히 어딜 넘봐 넘보기를 그냥. 그도 그럴 것이 차이니즈 크리스티드의 피가 섞인 녀석들이 2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개로 뽑혔고 지난 6월 중국의 한 마을에선 이 견종을 그의 생명체로 오해하기도 했다. 아, 그러겠네. 정말 슬프네요. 진짜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래서일까 연애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는지. 아, 근데 너무 털이 좀 듬성듬성 이렇게 이쁜데 왜 이렇게 인기가 없을까? 응, 이렇게 잘생겼는데. 지! 잭 좋아하는 여자가 있을 거야. 지? 아이고, 씁쓸한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샤워부터 할 참인가 본데. 산책 갔던 건 거의 목을 시키는 편이에요. 시키기도 편하니까 그냥 깔끔하게. 털이 많은 개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초간단, 초고속 목욕. 털이 아이고, 별로 없으니 뭐 샴푸질 몇 번에. 온몸을 세수하는 기분인 거죠, 그냥. 바로 물로 씻어내면